레이 성가학 창단은 130년 전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한 미국 교회와 6.25 전쟁 당시 생명마저 내던진 미국 참전 용사들의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2000년에 결성됐습니다. 이용희 단장은 찬양이 이방인의 지친 삶에 희망의 하모니로 승화되길 바라며 헌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승은 기자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읽고 입술로 표현하는 레위 성가 합창단. 이용희 단장은 가난했지만 출세보다도 집안 반대를 이기고 연세대 작곡과를 졸업해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가르치기에 전념했습니다. 한국을 복음으로 또 전쟁에서 구해준 미국에 감사할 방법을 고민하다 레위 성가 합창단을 결성해 2000년부터 미국 교회와 교도소 등을 순회하며 찬양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94년 1월 달인데 2월 말에 그 아틀란타 북쪽의 조그만 도시에 가서 참전 용사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 할아버지가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이 둘밖에 없는 손가락 세 개를 낙동강에 두고 왔다. 3만 6천 명이 죽었어요. 미군 병사가 한국전에서 그냥 붙일 일이 아니다. 이 합창단을 만들고 시작을 했죠.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나이 제한 없이 매회 새로운 단원 40여 명이 함께합니다. 초창기에는 막연히 갔어요. 내가 올수 없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고 출발했어요. 두 교회 약속받고 출발했는데 12교회로 하고 왔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해마다 여름과 겨울방학 두 차례 미국에서 5, 6주 정도 머물며 찬양 사역을 펼칩니다. 이용희 단장은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미국 테네시 주지사로부터 명예 시민권과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요. 거기 전날 밤에 모여서 그동안에 이제 온걸 느낌을 얘기하는데 나는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데 너희들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더라 이거예요. 야, 그렇게 멋있는 칭찬이 어딨어요? 보람이라고 또 느끼는 거는 찬양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요. 이용희 단장은 힘은 들지만 지휘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기에 행복합니다. 우리 레위 출신 중에서 정말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된 훌륭한 인재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길 바라는 거예요. 레위를 통해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이렇게 어떤 정신들이 번져나갔으면 좋겠어요. 현재 미국 교회는 갈수록 교인 수가 줄어 내리막 속도가 예측 불허입니다. 미국에 대한 인식과 6.25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들을 일깨우기 위해 레위 성가 합창단이 영화화됩니다. 강재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내년 하반기 개봉을 목표로 촬영 중입니다. 미국 찬양 선교를 위주로 하니까 미국인들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고마운 존재인가 일깨워줘야 되고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기쁨, 아주 상위의 기쁨입니다. 그걸 간과하거든. 우리 영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어요. 레위 성가 합창단에는 이용희 단장의 인생과 열정이 켜켜이 녹아 숨쉽니다.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을 물려받은 그는 예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굿TV 뉴스 송승은입니다.